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인중 길이가 짧아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얼굴 표정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구글에 플로팅 스마일이라고 치면 아래쪽에 연관 검색어에 김수현 씨, 배수지 씨, 그리고 코리안 플로팅 프론트 티스, 즉 앞니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배수지 씨의 그 플러팅 미소가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왼편에 수지 씨가 이렇게 웃는 것이라고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는데 이 표정이 바로 수지 윗니 플러팅이겠고요. 오른편에는 그 표정을 해보이려는 분의 조금 어색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유튜브 채널인 관상성형의 연령별 분포도가 이와 같이 4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 아이돌 배우인 그 배수지 씨를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수지님이 유행을 시킨 수지 앞니 플러팅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므로 그 여기에 유튜브 화면에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수지 플러팅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떤 표정인지 단번에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지님이 표정 지은 앞니 플러팅은 이와 같이 윗입술을 위로 올려서 상악골의 전치, 즉 윗니, 앞니가 잘 보이도록 하는 표정인데요. 이는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도 윗입술을 위로 들어올리는 윗입술 거상근이 수축하면서 앞니가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앞니 플러팅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바로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인중 축소 보톡스가 이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윗입술 올림 근육도 자주색 화살표의 눈 밑에서 시작하는 근육과 파란 화살표의 코 옆쪽에서 윗입술로 내려오는 이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핑크색 화살표의 근육이 수축하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표정이 나오지만 파란 화살표의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게 되면 눈 앞꼬리와 윗입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눈 앞꼬리가 내려가면서 눈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치켜 올라간 눈으로 보이고 콧잔등에 주름이 생기면서 입술이 안 예쁜 모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파란색 화살표 근육이 한쪽만 수축을 하게 되면 윗입술이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게 되면서 비웃는 듯한 그 스니어한 표정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지 윗입술 플러팅 사례자분의 두 가지 표정인데요. 왼쪽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은 위아래 입술이 붙어 있는데, 자칫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와 같이 붙이면서 윗입술 올림 근육을 수축하여 인중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아랫입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붙으면서 이런 뚱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윗입술 플러팅할 때는 이렇게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도록 입을 헤 벌리고 하여야 예쁜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성의 경우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3 정도로 연예인 비율이면서 입꼬리 올림근인 대광대근 또한 위쪽으로 잘 당기고 있기 때문에 앞니 플러팅이 어색한 표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수지 씨와는 달리 코 옆꺼짐이 함몰이 되어 있어서 연예인 플러팅 비율이 되지 못한 것인데요. 수지 씨의 앞니 플러팅이 예쁜 이유 네 가지는 첫째로 코 옆꺼짐이 윤기되어 있으면서 둘째로 인중 길이가 아래턱 길이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로 짧고, 셋째로 입술이 도톰하면서, 넷째로 상구순 거상근뿐만이 아닌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근의 그 활동도 강하여 진정한 코리안 플러팅의 아름다움이 된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하안검 수술 후에 애교살이 잘 나오게 하는 그 마사지법을 환자들에게 교육시켜 드리고 있고요. 또한 윗니마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방법, 그리고 흉터 없는 무용인중 축소 수술 후에는 오늘 말씀드린
윗입술 올림근 운동법을 환자들에게 교육하여 안면 표정 근육들이 지난 3, 40년간 쓰던 근육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게끔 얼굴 근육의 재활 운동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는 줄여놓은 인중이 다시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침 연예인 수지님의 앞니 플러팅이라는 바이럴 밈이 있어서 오늘 그 표정에는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